금어기가 끝나면서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중국 어선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는 우리 해경의 단속 현장에 홍진우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 바다의 경계 지역. 해경 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나아갑니다. 우리 해역에 들어온 300톤급 중국 어선이 포착됐습니다. 해경 함정과 긴박한 무전이 이어집니다. 이중 거물 사용 여부도 같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5m 넘는 높은 파도에 온몸은 흠뻑 젖고 카메라도 물에 잠깁니다. 깃발을 흔들며 어선을 세웁니다. 허가증과 승선원 명부를 확인하고 불법 조업에 쓰이는 촘촘한 그물망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네, 검색팀은 창에 직접 단 한 박스가 있는지 직접 체크를 하시고 밤이 되자 경계선 밖에선 중국 어선 수십 척이 집어등을 켰습니다. 레이더로 어선들 위치를 파악하며 밤샘 단속에 나섭니다. 휴어기가 종료되면서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진 때를 틈타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해양 주권 수호와 함께 소중한 어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해역에서만 1,200여 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9월에서 12월 사이 적발된 어선은 전체의 83%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홍준입니다.